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 논리를 내세워 법치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소집해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195명이 참석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규탄했습니다.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박수현 의원은 당이 단결해 검찰과 싸우고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분노와 함께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뭉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자. 탄핵이든 개헌이든 정권교체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며 탄핵의원 연대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임기단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 논리를 펴면서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선 더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를 겨냥해 당선 무효형 확정에도 선거 자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먹튀 방지법도 추진 중입니다. OBS 뉴스 이어지입니다.